전문가들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성철 본부장, 상신 ED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솔리드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셀트리온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풍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오늘 아무래도 좀 관망적인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 저항대 매물들과의 공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박스권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오늘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 이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 제품 같은 경우에 검증을 해보겠다,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언급과 이런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던 모멘텀이 존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반도체주의 이 수급이 좀 확산이 된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에서의 연내 이 3회 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주가 버블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물가 불안 요소 같은 경우에 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2월달 미국의 2월달 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든지 작년 뭐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 확정치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별 강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들을 체크를 해서 매수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그리고 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장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좀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점도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FOMC 회의에서 따져볼 수 있었던 것은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날 바로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방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번 주는 환율에 대한 추이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PC라고 해서 그 FOMC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크게 정리를 해봤을 때 환율과 PC 지표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2월 PC 물가 지표 발표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상신 EDP라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부품 전문 생산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자사주 20만 주, 즉 이 30억 원 규모의 소각을 좀 결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각 결정한 부분에서 재무구조 자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가치 증대에 따른 좀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한 90% 정도가 삼성 SDI에서 발생하고 있는 좀 강력한 파트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1조 6천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는 3조 8천억 원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 증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연내 좀 개발을 완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운영사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입지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 지금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대형 배터리의 이 캔 수요는 좀 증가를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좀 철수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상승이라든지 부채 비율 감소로 인해서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7.96배 정도가 되는데 업계 평균이 44배거든요. 그래서 업계 평균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바닥에서 거래하는 게 붙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SDI의 밸류체인 강화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지금 19,170원에 이제 상승 뭐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목표가 부분 같은 경우 22,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신 EDP 지금 19,000대 초반인데요. 22,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솔리드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솔리드 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KMW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생을 하셨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본격적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신성장 산업들, 미래의 지향적인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KMW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면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솔리드가 여전히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신장비 쪽에 대한 투자 는 우리나라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로 엮였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6G까지 넘어오면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솔리드란 기업 2023년도에 실적이 양호했고요. 2024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장비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솔리드 관심종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6,260원인데 목표가는 약 7,000원대로 약 10% 정도 수익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때는 5,7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목표가는 10% 정도에서 7,000원 정도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